1959년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인해 마오쩌둥은 국가 주석 자리에서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국가 주석이 된 유샤오치가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인해 벌어진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느끼는 민중들과 대학생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자 이를 다시 권력을 잡을 기회라고 생각한 마오쩌둥은 탄압당하던 대학생들을 옹호해주면서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죠. 이때 그를 옹호해주던 대학생들과 10대 학생들은 자신들을 지지해준 마오쩌둥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다하는 홍위병이라는 집단이 됩니다. 이후 홍위병들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마오쩌둥을 믿고 스스로 중국의 문화를 다 때려부수는 문화대혁명을 시작하죠. 이들은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 관습을 척결한다는 미명하에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모든 걸 때려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던 문화유산은 부수고 태워버렸고 유명한 위인들의 사당이나 묘지도 없애버렸으며 수많은 지식인들도 숙청을 단행했죠. 단 3년 만에 중국의 거의 모든 문화유산들은 철저히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쳐 날뛰는 홍위병들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제 필요도 없어진 마오쩌둥은 1968년 그들에게 젊은 학생들은 농민에게 배워야 한다라고 하며 상산하향 운동을 벌였고 그렇게 몸으로 직접 부딪혀 배워야 한다는 말에 학교까지 모두 없애버렸으며 결국 홍위병들은 해체되어 뿔뿔이 농촌으로 흩어져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홍위병들은 1,20대 시절에 다 같이 몰려가 때려부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이런 것만 해오다가 이후엔 농촌으로 내려가 살았고 심지어 제대로 된 학교조차 없었다 보니 이들은 아예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사회화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홍위병들은 훗날 따마라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되는데요. 오늘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 온갖 민폐란 민폐는 다 끼치고 다니는 중국의 무서운 아줌마들 따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후반 중국에는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죠. 바로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 부자가 될 능력이 있는 자들이 먼저 부자가 되어라, 그 후에 낙오된 자들을 도우라 라는 선부론을 내세워 중국에서도 개혁개방이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시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일손이 부족해지자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옮겨오면서 공장 같은 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이 생겨났고 도시는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비대해져 갔습니다. 농촌에 살던다가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 중에는 과거 홍위병으로 날렸던 따마들도 많았죠. 그런데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배운 거 없이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가 도시에 올라온 뒤엔 공장 같은 데서 죽어라 일만 하던 따마들은 갑자기 초대박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개방을 하기 전 중국에서는 토지개혁을 통해 사람들에게 일정량의 땅을 나눠주었고 주택 배급제를 통해 그냥 무상으로 사람들에게 집까지 나눠줬는데 1998년에 들어서 세수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택 배급제를 폐지하고 집을 싼값에 민간에 팔기 시작하면서 그로 인해 계속해서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한 것이죠. 따마들이 가지고 있던 땅과 집들은 엄청난 금액의 매매가 되었고 그렇게 그들은 굉장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따마들은 회사를 그만두기 시작했고 땅과 집을 팔아서 생긴 막대한 자금으로 부동산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투자를 하는 동시에 그 외에 여러 자산에도 투자를 하면서 더욱 큰 부자가 된 것이죠. 이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집단의식이 매우 강하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과거 홍위병으로 활동했을 때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고 단체로 국가에서 주는 밥을 먹으며 국가에서 제공하는 집에서 살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던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능력보다는 집단의 일부분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진 것이죠. 과거 홍위병일 때 단체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을 잊지 못했는지 따마들은 많은 지역을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를 했고 그렇게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금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자 평등을 외치던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당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끝모르고 오르는 것을 묵인하고 있었다고 하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 따마들은 공산당원들 못지않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돈이 워낙 많다 보니 그들은 눈을 해외로 돌리기도 하는데요. 제주도의 땅을 중국인들이 많이 산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려오는데 사실 제주도 땅을 사는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바로 따마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게다가 제주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다니며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따마들의 집단 행동은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하죠. 바로 2013년 금값이 폭락하자 따마들이 금을 몽땅 긁어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10여일 만에 사모은 금은 무려 300여 톤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세계 눈이 중국으로 쏠렸고 이 막대한 양의 금을 사들인 사람의 정체가 따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옥스퍼드 사전에 따마라는 용어가 등재되기도 했죠. 또한 이들은 이렇게 모은 많은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는데 특히나 단체로 해외여행을 즐기면서 온갖 나라에서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다녔죠. 이들은 원래부터 홍위병 생활을 했던 이들이기에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온갖 골 때리는 일을 저지르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굉장히 흔한 일이기 때문에 이들만의 특유의 단결력과 큰 목청으로 굉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관광지에서 엄청 큰 소리로 떠들며 다른 관광객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죠. 이들은 과거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보니 해외 어디서든 마음대로 행동하고 아나무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니 따마들은 해외에서 매너나 예절이 없기로 악명이 높은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해외여행을 가서 중국 욕을 엄청 먹게 하고 있다 보니 같은 중국인들마저도 따마들을 싫어한다고 하죠. 또한 따마들의 진상짓 중 하나가 바로 광장무인데요. 아마 다들 중국에 대한 영상을 보다 보면 광장같이 넓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태극권을 한다든지 춤을 추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 그것들이 바로 광장무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중국인들이 몰려있는 곳이면 흔히 광장무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따마들이 추는 광장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학교의 농구 코트를 점령해 광장무를 추다가 농구를 하려는 학생들과 다투기도 하고 아니면 유적지 같은 곳에서도 광장만 있으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단체로 춤을 춘 것이죠. 심지어 한국만큼 중요한 입시 시험인 가오카오 때도 따마들은 학생들의 배려는 눈꽃만큼도 없이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광장무를 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중국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지만 따마들의 극성을 말릴 순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시진핑 역시 이들의 무서운 단결력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중국 공산당도 이들이 사회불만 세력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그들이 편하게 광장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따마들은 중국 내에서 심각한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는 점인데요.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청년 실업의 원인은 제도와 환경 면에서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따마들의 독과점으로 인해 치솟은 부동산 가격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따라잡지 못하는 집값은 젊은이들의 연애, 결혼, 출산, 취업 등의 포기를 야기했고 그렇게 자포자기한 삶을 살고 있는 중국의 젊은 탕핑족들 역시 중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태국 푸켓에 여행을 갔었던 여사친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바닷가 근처의 공중 화장실에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고 온 중국인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들은 화장실 세면대에서 애들을 샤워시키고 심지어 자신들도 옷을 다 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겁했다고 하던 게 생각납니다. 그땐 그나마 좀 젊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결국 부모 세대인 따마들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네요. 따마들의 그런 몰상식한 행동들은 후대에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옆나라 중국에서도 저출산과 급격한 인구 감소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인구 절벽을 가속화하는 요인 중 하나로 과거부터 내려져 오던 악습 하나가 지목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차일이 문화입니다. 현재 많은 중국 남자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그냥 혼자 넉넉하게 살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차일이 문화가 한몫 단단히 거들고 있기도 하죠. 차일이는 중국에서 결혼을 할 때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보내는 현금 예물을 뜻하는데요. 중국 남성들이 결혼하려는 여성의 집에 보내는 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로는 신부 가족에 대한 존중의 표시라고 하지만 사실상 신부 몸값이라며 욕먹어왔던 악습 중 하나이긴 합니다. 어쨌든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차일이에 대한 문제가 지금처럼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중국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결혼 문화나 혼수 문화 또한 굉장히 호화스러워진 것이죠. 또한 그전에는 남녀 성비가 남자가 조금 많긴 했지만 어느 정도 맞춰진 반면 과거에 있었던 계획생육 정책에 의해 아들만을 낳으려 하고 딸은 낙태했었던 이유로 남녀의 성비가 엄청나게 불균형해진 것입니다. 중국 농촌의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빠른 경제발전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 같은 지역의 성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촌 지역에서는 신부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시든 시골이든 어디든 결혼 못한 남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보니 경쟁이 심화된 만큼 여성들의 차일이 요구 또한 더욱 높아졌죠. 거기에 더해 미디어나 SNS의 발달로 인해 신랑이 준비한 거액의 차일이와 호화스러운 결혼식 등을 접하게 되면서 중국 여성들의 요구가 더욱 높아졌던 것입니다. 차일이의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지역별로 차이가 나기도 하고 각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라 아니면 결혼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차이가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소득 수준이 낮은 농촌에서 요구하는 차일이의 금액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차일이 금액은 3만위안 정도이지만 중국 전역의 차일이 평균 금액은 약 14만위안 정도라고 하죠. 차일이 금액이 높다고 알려진 장시성에서는 어떤 한 여성이 차일이로 1888만위안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돌며 중국 전역을 들썩이게 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장시성의 한 약혼식에선 차일이로 26만 위안의 현금 다발을 식탁 위에 올려놓은 영상이 돌아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차일이는 현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데요. 신랑 측에서는 현금 외에도 여러 액세서리나 부동산, 자동차, 가전이나 가구까지 차일이로 마련하기도 한다고 하죠. 그런데 반면 신부 측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침구류나 가전, 가구 정도만 혼수로 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금액 차이가 크다 보니 매매혼이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하고 있죠. 중국 남자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 집도 준비해야 하지만 수천만 원의 차일이까지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이 적은 농촌 총각들은 자신들의 소득으로는 차일이조차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예 결혼까지 단념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지금은 차일이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엄청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2023년에 중국 허난성에서는 차일이 때문에 난리가 난 일이 있었는데요. 결혼식장 앞에서 신부를 태운 차가 멈춰 있었는데 신부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알고 보니 신부 측에서는 차일이로 6만 6천 위안을 더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 측에서는 이미 이전에 26만 위안을 보냈으며 결혼식 당일 신부가 차에 탈 때도 14만 8천 위안을 더 줬는데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차일이를 더 달라고 했던 것이죠. 신부가 차일이를 더 주지 않으면 차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하자 신랑의 아버지는 급히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빌려 차일이를 마련해 주었고 그제서야 신부는 차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신랑의 아버지는 결국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듯 눈물을 보였다고 하죠. 2019년에는 차일이 때문에 살땡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 남성이 결혼을 하기 위해 빚을 내면서까지 차일이로 40만 위안을 마련했지만 여성이 차일이가 적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자 격분한 남성이 여성을 살땡한 사건이죠. 심지어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일도 발생했었는데요. 1999년 어떤 남자가 한 여자에게 6,888 위안을 차일이로 주고 약혼을 했는데 여자는 3년이 지나도록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 남자는 여자에게 당장 결혼을 하거나 차일이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여자는 결혼도 거절하고 지금 돈이 없다며 차일이로 받은 돈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남자는 2002년 8월 흉기를 들고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여자를 포함한 5명의 가족들을 살땡하고 도망쳐버렸던 것이죠. 이후 18년이 지난 2020년에 드디어 이 남자를 잡았고 후회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남자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스찬성의 한 부모는 26만 위안의 차일이를 받기로 하고 미성년자인 16세 딸을 시집 보내려고 했다가 딸이 도망쳐버린 사건도 있었으며 어떤 남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3년 동안 3번이나 강제로 결혼을 시켰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죠. 거기다가 차일이를 받기 위해 사기를 치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장수성에서는 차일이로 받은 32만 위안을 가로챈 일당들이 잡혔는데 이들은 신랑에게 가짜 신부를 소개시켜주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은 뒤 차일이를 받으면 바로 도망치는 수법을 썼다고 하죠. 그 외에도 차일이를 받고 나서 바로 파혼이나 이혼을 한다던가 하는 경우도 많은데 중국 허난성의 한 남자는 결혼하고 나서 33일 만에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별거 중인 아내의 집 앞으로 찾아가 차일이로 준 돈 51만 위안을 돌려달라며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요새는 차일이만 받고 먹튀를 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 소송을 거는 경우도 많으며 최근에는 법원 직원이 차일이를 먹튀한 여성의 집에 들어가 강제 집행을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여주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신부 측에서 원하는 차일이를 받을 때까지 결혼을 미루기도 하고 결혼 당일에 신부 측에서 갑자기 차일이 금액을 올려버려 파혼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부 측이 차일이를 먹튀하기까지 하고 차일이를 둘러싼 잔인한 사건까지 벌어지며 차일이 문화를 악용한 범죄 조직까지 생겨날 정도이다 보니 현재 중국 내에서 차일이 문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또한 올라간 차일이 비용만큼 중국 남자들은 높은 차일이를 마련하느니 그냥 혼자 살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혼인율이 급락하기까지 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출산율 저하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013년 1346만 건이었던 중국의 혼인수는 2022년에는 683만 건으로 혼인수가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고 혼인수는 2014년 이후 9년 연속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하죠. 거기다가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 인구도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차일이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성의 경우 차일이는 당연히 남자에게 받아야 하는 중국의 전통 문화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일이는 신랑이 신부 측에 보이는 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액이 낮을수록 성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죠. 게다가 남녀의 성비가 균형이 맞지 않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인데 현재 중국에는 여자보다 남자가 4천만 명이나 더 많다고 합니다. 한자녀 정책을 했을 당시 중국인들이 남아를 더 선호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고 만 것이죠. 또한 SNS의 발전도 한몫하는데요. SNS나 각종 매체에서 어떤 여성이 막대한 금액의 차일이를 받는 장면이 자주 보여지기 때문이죠. 또한 내 친구는 얼마를 받았다고 하거나 다른 집에서 받은 금액을 비교를 하다 보니 계속해서 차일이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만 단위로 차일이를 받던 것이 이제는 10만 단위는 기본이고 7,80만 위안까지 차일이 금액이 올랐다고 하죠. 거기다가 딸을 둔 부모들은 차일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딸이 시집을 갈 때 신부의 부모들은 혼인을 계기로 한몫 제대로 챙기려 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결국 중국 정부가 나서게 되는데요.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못된 차일이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중국 정부에서는 매년 초에 발표하는 중앙1호 문건에 이 차일이 문제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담은 것입니다. 고가의 차일이로 악명이 높은 장시성에서는 3만 위안 이상 차일이 금지, 현금 대신 선물로 대체, 차일이는 악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캠페인을 벌였으며 간수성은 농촌은 8만 위안, 공무원은 6만 위안이라는 상한선을 제시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오랫동안 이어져 온 악습을 고치기엔 역부족이었는데 농촌 지역 차일이는 오히려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남자들이 결혼을 할 때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지다 보니 아들을 둔 부모는 차일이를 감당하지 못해 그러지 않아도 없는 살림에 빚까지 내야 하는 마당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아들을 낳는 것도 부담스럽고 아들이 결혼하는 것은 두려운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은 것을 후회하는 노인들도 적지 않고 아들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라는 말도 나돌 지경이죠. 현재 중국의 한 대학 교수는 지역 간 남녀 성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정부의 어떤 차일이 제한 정책도 효력을 발휘하긴 힘들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2023년엔 인구가 208만 명이나 줄면서 세계 인구 1위 자리를 인도에 내주기도 했죠. 또한 2022년에는 출생아 수가 1000만 명대가 깨지면서 출산율 또한 역대 최저치이고 현재 합계 출산율도 1.0명이며 고령화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높은 청년 실업률과 차일이 문제까지 겹치면서 결혼 자체를 두려워하는 공혼족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청년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이긴 한데 중국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심각한 수준인 것 같네요. 오늘은 현대 중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흥미진진한 현상인 왕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왕웅이라는 단어는 인터넷을 뜻하는 왕과 인기 있는 을 의미하는 흥의 합성어로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인터넷에서 빨갛게 달아오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인플루언서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그 영향력과 규모 면에서는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하는 왕웅의 수만 무려 4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미 왕웅이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왕웅이라는 존재가 생겨난 배경에는 중국의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요소가 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넘쳐나는 짝퉁 문화와 엄격한 인터넷 검열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소비자들에게는 믿을 만한 중개인이 필요해졌는데 이 자리를 바로 왕웅이 차지하게 된 것이죠.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물건들이 생산되는 중국에서는 하나의 제품이 인기가 많아진다 싶으면 바로 다음날 짝퉁 제품이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짝퉁 문화는 중국의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불신을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해 믿을 만한 중개인인 왕웅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엄격한 인터넷 검열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제한된 정보 속에서 믿을 만한 정보원을 찾게 되었는데 이 역할 또한 왕웅이 맡게 되었죠. 이러한 배경 덕분에 왕웅의 영향력은 예상보다 훨씬 커지게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왕웅 산업의 경제 규모만 무려 43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수준이라고 하죠. 이 정도면 한 국가의 GDP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현재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왕웅 없이는 돌아가지 않을 정도라고 하니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 대표적인 예로 라이브 스트리밍의 여왕이라 불리는 웨이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18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장품부터 상업용 로켓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죠. 웨이아가 중국에서 인기 있는 이유는 아무 상품이나 무작정 홍보하지 않고 매우 까다롭게 고른 가성비 좋은 제품들만 광고를 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브랜드별 기능과 인터넷 최저가를 꼼꼼하게 따지는 것으로 유명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웨이아를 찾다 보니 그녀는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웨이아는 일어나면 그날 소개할 제품을 연구하다가 오후 6시가 되면 8시에 시작되는 방송을 준비하죠. 그리고 저녁 8시부터 4시간 동안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그 후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방송을 리뷰하는 회의를 가진 뒤에야 하루 일과를 마칩니다. 이런 살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2021년에는 과로로 입원하기도 했죠. 미국 잡지 타임은 이런 웨이아를 2021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왕웅의 영향력이 중국 내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일부 사람들은 왕웅을 두고 자본주의로 무장한 21세기의 홍위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 문화대혁명 시기의 홍위병처럼 왕웅들이 중국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죠. 홍위병들이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면 왕웅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런 현상은 중국 사회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정치적인 이념을 가장 중시했던 중국 사회가 이제는 경제와 소비를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중국의 주석인 시진핑도 모바일 소비혁명을 못 잡으면 도태되는 세상이 왔다는 말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시진핑의 말만 봐도 중국 정부가 왕웅들의 활동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중국 내수시장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중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새 동력으로 삼으려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왕웅들이 주도하는 전자상거래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듯이 이런 왕웅 문화에도 당연히 부작용은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탈세라고 합니다. 웨이아는 2021년 말 탈세 혐의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13억 4천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죠. 며칠 전 월드스타 판빙빙이 탈세로 부과받은 벌금보다 무려 6배나 더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는 왕웅들이 버는 수입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만큼 관리와 규제의 필요성도 커졌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탈세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0월 후난성의 왕웅인 마오쯔가 방송을 하던 도중 네티즌들의 욕으로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녀가 죽은 후에는 마오쯔와 영혼 결혼식을 하려는 누군가에 의해 그녀의 유골이 도난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왕웅 현상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왕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죠. 2021년 말에는 유명 왕웅 88명의 콘텐츠에 대해 탈세 등의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리고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들의 웨이보 계정도 모두 삭제시켜버렸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왕웅이 온라인에서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도 금지됐는데요. 이미 왕웅들의 영향력이 금융시장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규제하는 의미에서 주식 종목 추천을 금지한 것이죠. 그럼에도 왕웅들은 여전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중국만이 아닌 한국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아모레퍼시픽은 한방샴푸 홍보를 위해 중국의 유명 왕웅들을 초청해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 그 결과 두 달 만에 중국 현지 매출이 67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공 사례에 힘입어 2022년 2월에는 한중왕웅교류협회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이 교류협회는 중국 진출을 노리는 국내 기업들에게 왕웅 마케팅을 주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웅 박람회와 포럼, 왕웅 초대전을 열고 왕웅 빅데이터 플랫폼까지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 유학생과 중국어가 가능한 한국 학생을 K왕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까지 세웠다고 하죠. 이렇듯 왕웅 사업은 단순히 중국 내부의 이슈만이 아니라 주변국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비즈니스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갈수록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앞으로도 왕웅이 되려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네요.